친구가 남모를 고민이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잘 보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낮이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해요. 아예 나오질 않아요. 제보 왔는데 뭐 어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?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저 피부병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집에만 있고 하니까 제보한 것 같은데, 친구가. 건성 피부야 이게. 와. 뒤에 길은 더해요, 더해. 이거 와. 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. 건선 피부라 그래가지고요. 피부가 세포가 빨리 죽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. 다리도 그냥 다. 어휴. 다리가 더 심하네요. 이거 안 아프세요? 네,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. 병원은 안 가봤어요? 아니, 다 가봤죠. 뭐 한의원도 가보고, 뭐 병원도 가보고, 대학병원도 가보고, 뭐 좋다는 뭐약 같은 거다 발라보고 했는데도 이게 뭐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갖고. 저 무슨 뭐야, 얼굴 왜 저래? 저뭐 없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시선이 막 느껴질 때, 아, 그 너무 자신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. 그다음 되게 소심해졌어요, 제가. 아유, 착하죠. 착하고 능력 있고 진짜 멋있고.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까운데 지금 저를 갖고 있으니까. 음대 나왔으니까 저는 실기를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준비한 것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막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제 몸보고 우시고 있고 아버지도 속상하니까 말은 안 하시고 술만 드시고 그러니까 온통 집안에 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, 항상. 너무 죄송하죠, 가족들한테. 상처나는데 조금씩 쓰라는 데가 있긴 있어요. 그냥 머리만 깜찍. 샤워는 잘 못해요, 난. 되게 아프니까, 이게 물, 상처 같은데. 원래 왜살 같은 데 찢어지면은 붕대 같은 데 감고 멋있잖아요. 이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이걸 판상건성이라고 하는데 판상건성 치고는 제일 심하네요. 보니까 완치는 어렵다. 그렇지만 제가 건선을
거의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게.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결과 나와보고 치료 이제 제대로 받아야죠. 네, 열심히 해야죠. 꼭 해야죠. 제 얼굴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남들이랑 똑같이 노력도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악기를 부는 모습으로 즐거움을 주는 거, 그런 거죠. 보여주는 거. 재밌게 살겠습니다. 화이팅!